전주 시내의 한 종합병원. 이틀 밤을 꼬박 쓴 정진용 씨가 깜빡 단잠에 빠져 있다. 야. 왜? 잠시 눈 붙여야지 생각했는데 그만 수술실에서 찾을 때까지 세상 모르고 잠을 자버렸다. 왜 그랬을까? 자책할 틈마저 없다. 불이 났게 수술실을 향해 뛰어들어가는 진용 씨. 시간에 쫓기니 늘상 하던 일에도 두서가 없어지고 우왕 좌왕. 마음만 조급해 죽을 지경이다. 수술실엔 벌써 하늘같은 과장님까지 당도해 계시니 안 그래도 면목 없는 진용 씨 마음이 점점 더 조여드는데. 네, 죄송합니다. 완벽하게 준비를 다 해놓고 과장님을 기다려도 모자랄 판국인데 얼굴을 못 들겠는 진용 씨다. 수술에 또 수술. 아침부터 한밤중까지 수술실로만 뛰어다닌 외과 전공의 생활이 어느덧 3년째. 매사에 실수 없고 야무지단 얘길 진용 씨라고 왜 듣고 싶지 않겠는가. 졸음과 피곤에 몸이 늘 절어 있으니 때때로 이렇게 허둥대어 하는 일이 생기는 것이다. 자신이 늦은 바람에 이런 건지 어떤 건지 수술실 분위기가 어째 영 싸하게 느껴진다. 과장님 앞. 가슴은 아직도 두근두근 되지만 얼른 냉정을 되찾아야 한다. 자신이 느끼는 감정 하나하나를 꾹 눌러 다스려야만 하는 곳이 바로 이곳, 수술대 앞이다. 평정심을 되찾으며 온 신경을 동여매는 진용 씨.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사투가 시작되는 순간이다. 삶과 죽음이 늘 교차하는 생명의 최전선 수술실. 바로 이 수술실에 설 수 있다는 게 진용 씨가 외과를 전공으로 택한 이유였다. 환자가 넘나드는 생사의 고비와 이렇게 늘 정면으로 맞닥뜨려야 하니 의사들 사이에선 고달프기로 악명 높은 곳이 바로 외과. 하지만 진용 씨에겐 자신의 손끝으로 환자에게 직접 새 생명을 선사할 수 있다는 게 더없이 큰 외과의 매력으로 다가왔었다. 모두들 피해간다는 외과 전공이 이제 3년 차. 고맙습니다. 오늘 진용 씨가 치러낸 또 한 번의 수술이 이렇게 무사히 끝이 났다. 매 순간 공들였던 마음을 담아 손끝에 온기를 전해보는데 진용 씨가 수술실을 정리하고 있는 시간 아내 김미진 씨가 찾아왔다. 끝났어요 수술? 끝났어요. 오후가 다 된 시간인데 점심을 못 챙겼으니 두 사람 다 허기가 이만저만이 아니다. 네. 약국에 놨는데. 그래도 이렇게 밥 먹을 짬이 동시에 생긴 걸 보니 오늘은 운이 아예 나쁘진 않다 싶은데. 잠깐만. 에이씨. 잠깐만. 뭐 누구누구 해야 된다고? 차대장님. 그럼 그렇지. 식당 가는 길이 그리 호락호락할 리가 없다. 그새 또 병동에서 미진 씨를 찾고 있다. 기다려야죠.
전공의들 배야 고프거나 말거나 결코 사정을 봐주지 않는 게 병원 일이다. 기록 좀 뽑으러 가요. 뽑아달라 그래서. 밥 안 먹어? 밥 먹어야죠. 밥 먹고 싶어요. 근데 꼭 이맘때 자꾸. 아, 배고프다. 겨우 업무를 다 처리하고 나서야 식당에 들어서는 두 사람. 이제야 한숨 좀 돌리고 허기진 배를 달랠 수 있을 것 같다. 김명과장 이름 알아가지고. 그런데 또 앉자마자 진용 씨를 찾는 전화. 수술실 밖에서도 처리해야 할 업무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다. 두 분 다 김명과장님한테 입원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. 그 방사과장님은 두 개 끝난 거야 스케줄? MR&D하고 사이로이드? 늘 그렇듯 함께 있어도 다른 사람과 얘기해야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게 바로 이들 부부. 나는 수술 끝났대요? 이거 다시 안 끝났어. EBLT 남았어. 60명 안 계실게요, 팀장. 오늘 안 넘어 60명? 넘을 것 같아요. 여보세요? 점점 더 입은 네. 타고 배는 고픈데 네. 얄미운 전화벨은 좀처럼 가만히 있질 않는다. 김철수 과장님입니다. 여보세요? 예, 꼴레 의심되는 분 두 분 계신데요. 먼저 김우영 과장님한테 좀 상의를 이분으로. 두 사람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1달째. 사랑에 미뤄는커녕 제대로 눈 맞출 겨를조차 없다. 그리고 예, 그리고 CA19-9도 증가돼 있고. 냄새가 너무 좋다. 겨우 늦은 점심을 해결하는 두 사람. 그런데 병원 밥만 벌써 몇 끼째인지 모르겠다. 뭐 먹고 싶은 거 없어? 먹고 싶은 거? 밥. 그냥 집에서 밥 먹고 싶어. 김치찌개. 김치찌개 게장. 어머니가 해주신 게장. 늘상 밖에서 밥만 먹는 생활이니 집밥 생각이 절로 나는 것이다. 알았어, 갈게요. 네. 상미죠? 나 갈게, 마저 먹어. 미안. 나 가도 되지? 응, 먼저. 미안해. 수고해. 얼굴 보고 제대로 얘기 나눌 틈도 없었는데 이렇게 또 헤어지는 두 사람. 익숙한 일이긴 해도 아내가 새삼 안쓰러운 진용 씨다. 마음도 발걸음도 바쁘기만 한 미진 씨. 잠시도 지체할 시간이 없다. 미진 씨가 급히 달려간 곳은 수술실 앞. 애기가 낫도 안 가리네. 되게 이쁘다. 미진 씨 역시 진용 씨와 같은 외과 전공이 3년 차다. 수술을 받을 이 아기는 태어난 지 겨우 80일째. 위에서 십이지장에 이르는 길이 선천적으로 막혀 있어 그동안 엄마저도 제대로 넘기질 못했다. 외과 전공이 7명 중에서도 야무지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미진 씨. 수술을 준비하는 첫 단계부터 눈빛도 손길도 역시나 꼼꼼하다. 수술실 안에서 전공이 3년차의 역할은 과장의 집도를 가장 근거리에서 보조하는 것. 길게는 7시간씩 정신을 집중해서 집도의 의도를 미리 읽어내고 보조한다는 건 생각보다 그렇게